수도와 바다를 연결하는 수로 위에 생겨난 아바이 마을. 이곳의 또 다른 볼거리는 바로 청청호 위를 떠다니는 갯배와 요트. 그 옛날 아바이 마을에 오기 위한 교통수단이었던 갯배가 지금은 관광 상품이 되었죠. 갯배 타보시니까 어때요? 네? 재밌어요. 좀 짧지만 괜찮았어요. 좀 특별한 것 같아요. 여기만 있는 거여서. 갯배를 탔으면 쇠줄을 잡고 배를 끌어봐야 진정한 갯배 체험이라 할 수 있겠죠? 안 힘드셨어요? 아, 조금 힘들었는데 재미있었어요. 되게 기억에 남는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. 오직 속초 아바이 마을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갯배 체험에 인증사진은 필수입니다.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갯배, 요금도 단돈 200원 그대로라고 합니다. 고객들인데 부담 안 주기 위해서 200원씩 받는 거예요. 요즘 200원짜리 요금이 어딨어요?